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그 익스프레션 박스 스크립트 패키지 중에 파 베니시라는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어떤 거냐면 그 카메라부터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동으로 페이드 아웃을 시켜주는 그런 스크립트 익스프레션을 추가시켜주는 스크립트입니다. 그래서 참고 사항에 보시면은 시작 종료 지점은 카메라부터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시작부터 종료까지, 여기 있는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 페이드 아웃 처리가 되고요. 만약에 카메라가 없다면 마치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, 50mm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. 자, 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. 자, 먼저 뭐, 아이콘들을 가져다 두고요. 자, 얘네들을 좀 정렬을 시키겠습니다. X축으로만. 자, 얘네들 만약 3D가 됐고요, 전체가. 얘네들 거리를 뭐 조금씩만 좀 이동을 시켜놓겠습니다. 전부 다 Z쪽으로 조금씩 밀어둘게요. 자, 커스텀 뷰포트에서 잠깐 한번 보죠. 어떻게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지. 자, 커스텀 뷰포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끔 조절을 해 놨는데요. 자, 카메라 하나 만들겠습니다. 물론 없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는데요. 예. 자, 얘네들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. 익스프레션 박스로 오셔서 파 베니시에. 자, 그래서 적용시켜 줄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. 자, 페이드 시작 지점, 기본값 500부터 페이드 종료 지점, 기본값 150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. Apply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. 얘네들이 이동을 할 때, 점점 이동하고 어떻습니까? 저 뒤쪽에 있는 놈, 자, 이거 엑스트라들 다 가려버리겠습니다. 화면에는 안 보이게끔요. 자, 엑스트라들. 자, 그래서 아마 카메라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죠. 자, C키 눌러서. 카메라가 앞쪽으로 쭉 다가오면 어떻습니까? 예, 마치 안 보였던 얘네들이 싹 보이게 되죠. 예, 마치 블라인드 쳐지듯이.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그 레이어, 많은 레이어들을 공간상에서 작업을 할 때,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하거나 했을 때, 쓸데없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저 뒤쪽에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매번 오페서티를 그 줄였다, 뭐, 보였다, 안 보였다, 혹은 위치를 바꾸거나, 이런 걸 해주는 게 그런 거보다 아예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좀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아예 이렇게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요.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요. 자, 카메라가 움직일 때도 반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레이어들이 움직일 때도 제각각 반응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요 거리에서, 지금 요 거리에서 한 3개까지 보이죠? 3개까지. 뒤쪽에 2개는 안 보이죠? 자, 그 거리를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엑스트라들 가려버릴게요. 자, 시작, 페이드 아웃 되는 시작과 종료. 종료 지점을 좀더 가까운 곳에다가 주겠습니다. 종료 지점을. 자, 어플라이. 자, 뭐 어떻게 됩니까? 종료 지점이 짧아졌기 때문에 더, 그렇죠. 더 앞쪽에 있는 레이어도 안 보이게 되죠. 저 멀리 보내면, 종료 지점을 더 멀리 보내면, 그렇죠. 저 뒤쪽에 있는 레이어까지 다 보이게 되겠죠. 더 멀리. 자, 이 슬라이더로 가지 못하는 거리는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앞쪽, 이 앞쪽, 파, 이 베니싱이 일어나는 거.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떤 거냐면요. 커스텀 뷰에서 보겠습니다. 자, C키 눌러서 카메라부터 얼마만큼의 거리,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 지점입니다. 어디까지 종료 지점, 그 사이에서 페이드 아웃이 일어나는 겁니다. 페이드 아웃.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페이드 아웃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면 얘를 줄이시고요.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플라이. 자, 카메라 뷰포트에서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카메라 이동을 시켜보시면
좀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페이드 아웃이 일어나고요. 자, 얘도 좀 빨리 사라지게끔 apply. 자, 보이시면은 너무 가깝나요? 여기 좀 와야 보이네요. 조금만 멀리 보내겠습니다. 이 정도만. 예, 그러면 아주 가까운 거. 그 뒤쪽도 짧고 공간이 짧은 거죠. 아까 fade in out이 일어나는 공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fade in out 처리가 이루어지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적당한 그 이걸 이제 베니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려지는 블라인드 효과를 좀 쓰실 때 적용을 하시면은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다시 한 번요. 좀 멀리 해놓겠습니다. 그래서 파베니시 예, 얘가 어떤 건지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